여기가 더 훌륭한가요? 저 이거 조금 예민한 얘기긴 한데 눈물이 좀 고이시군요. 이거 어떠세요?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아울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회사 디자이너들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인테리어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꿈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울 디자인 디자이너 니콜라스입니다. 네, 니콜라스 많이 니콜라스 많이 보셨죠? 또 우리 다나하신 디자이너. 네, 안녕하세요. 아울 디자인 도디입니다. 아니, 말투가 왜 그래? 도디입니다 이거 뭐야? 저 생각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선은 어떤 계기로 디자이너를 선택하게 되셨죠? 제가 원래부터 꿈은 디자이너가 아니었고 원래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아, 어울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건물의 외관이나 이런 것보다 실내 공간에서 좀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에 좀 더 미적인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결국에는 편입을 실내 디자인 쪽으로 하면서 디자이너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도디는 어떻게 디자이너가 되셨죠? 네, 저는 미술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입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에 갈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관심 있는 것, 방을 꾸민다던가 이런 조그마한 소품을 사서 공간을 구성하는 일에 좀 흥미를 느껴서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두 분 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 제가 봤을 땐 점수에 맞춰서 반듯한 느낌이 되게 세하게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이렇게 훌륭하신 디자이너들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쪽부터. 이쪽부터? 여기가 더 훌륭한가요? 우선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세워놓으면 그와 관련한 자격증을 준비한다던가 하다못해 작게라도 검색 같은 거를 많이 해본다던가 이런 게 좀 중요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하셨나요?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도 되게 많이 준비를 했고 영향도 많이 받는 경우가 제일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자격증은 어떤 것 따셨어요? 실내 건축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컬러리스트도 있고. 네. 그만해. 포토샵도 있고.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와. 니콜라스는요? 거의 다 초반에는 좀 디자인만 예쁜 거를 보시고 디자이너가 되려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쁜 디자인이 다가 아니고 시공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고객님과의 소통이나 상담 이런 부분이 더 비중이 크다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방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는 실무 영역에 들어가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생각을 하고 오셔라. 제가 생각할 때 결론은 빨리 회사 입사해서 배워라. 아, 그죠. 맞죠. 그게 가장 빠른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거 엄청 동의해요. 맞아요. 심리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웠던 대로 학습한 대로 디자인을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배우려면은 회사에 빨리 가서 경험을 쌓아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 내가 정리를 잘. 제가 이거 조금 예민한 얘긴 한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주거를 주로 하다 보니까 고객님과의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님들한테 같은 내용을 전달드려도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통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 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렵고 힘든 그런 난관일 수도 있지만 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언어가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고 좀 어려운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서 이해시켜드리고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리고 이런 그 과정들이 우리 스스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듦을 느끼셨나 봐요. 그렇죠. 눈물이 좀 고이신 것 같아요.
니콜라스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제가 소고하는 디자인이랑 가격적인 부분이랑 이게 항상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고객님은 좀 합리적인 걸 좀 더 원하시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쁘게 만들려면은 좀 가격대가 올라가거든요. 니콜라스랑 디자인 하실 때는 돈 많이 들고 그런 거를 제안 드리는데 네. 가격적인 한계에 비칠 때 이때가 가장 속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때 좀 딜레마를 느낀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고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상충돼. 그럼 니콜라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좀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한 다음 그래도 고객님이 원하는 게 있으시면은 고객님한테 맞춰서 갑니다. 어쨌든 고객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 하는 시안을 최대한 보여드리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고객님한테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설득해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정답은 아니란 말이죠. 그땐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에 제가 원하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계속 계속 시도해 볼 것 같아요. 꾸준히 꾸준히 계속 이렇게 이거 어떠세요? 이런 걸로 이렇게 제안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색깔을 최대한 녹여보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네. 둘 다 되게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이게 예쁜지 저게 예쁜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하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빠지더라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에 대한 레이어시나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지만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그 공간에서 머무르실 분은 고객님이시니까 그쵸. 그분들의 생각을 좀 더 디벨롭해서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 두 분 다 아울 색깔에 많이 녹아드신 것 같네요. 네. 그럼요. 보통 처음에 디자이너들 오면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만 막 하고 싶고 안 되면 속상해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두 분 다 경험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학생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가졌는데 만약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놓으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한 번쯤은 이런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 이런 목표하는 바를 만들어둬서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 네. 디자이너로서의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네. 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니콜라스는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설득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어쨌든 고객님도 예쁜 집을 원해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는 거고 디자이너도 예쁜 집을 만들기를 원하는 건데 이 공통 가치이긴 한데 서로 상충되는 이 영역이 있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예쁜 걸 많이 보고 경험하니까 이거를 토대로 설득을 해야 그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설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가치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만드는 새로운 공간은 고객님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네. 더 좋은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갑자기 또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비전공자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나? 두 분 다 전공자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진입 장벽은 좀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오셔서 진짜 많이 배우셔야 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기죽거나 막 그런 생각 없이 내가 그만큼 좀 더 해보면 되고 더 틀에 갇히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배움에 있어서 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훨씬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한 번씩 공부해보고 그러면 손도 조금 다른 사람들만큼 빨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많이 본다던가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를 좀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노력과 관심을 통하면은 비전공자여도 충분히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도 비전공자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들의 열정이 이쪽에 완전히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림쟁이가 되지 마라. 공간을 설계할 때 심미적으로 예쁜 것만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동선, 레이아웃, 설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할 수 없으면서도 그냥 예쁘기만 한 거, 그런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림쟁이가 되지 말고 여기에 내 감성과 생각과 고객님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잘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으세요? 항상 다른 거를 시도해보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주거, 동성, 뭐 레이아웃 같은 것도 있고, 뭐 색감,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항상 다른 것으로 도전해서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멋있다. 이거라서 부담스러워 되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울 디자인은 많은 디자이너가 있지만 수많은 포트폴리오에 딱 보고 그냥 이거는 제가 아 이건 니콜라스 거야.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니콜라스가 야망이 그렇죠. 저희도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이게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거는 니콜라스 거야. 오늘 되게 유익한 대화들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 디자인에서 좋은 디자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이 활약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